5장 관심주 전략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런 장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전략 맞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시 보는 관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 누구의 지인의 추천이냐? 아니면 유명한 사람 이야기 되냐? 아니면 기법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중심이고 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서 변곡점이 나오고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랜드 S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기업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전분기 대비 260% 성장한 130억을 냈고요. 자, 이 연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90억입니다. 2023년도에 180억입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30억, 3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100% 성장하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몇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 진출의 본격화 기대감뿐만 아니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밸류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에 따라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보고서가 여러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11선 눌림목 자리가 왔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종가에 보셔야 되고요. 양은양 패턴에서 여러분도 꼭 관심을 봐줘야 됩니다. 오늘이 싫으시면 내일 음봉, 5일선 패턴에서 단봉의 음봉이 나왔을 때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전분기 대비 100%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목표가 13,000원에 손절가 9,500원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우주 일렉트릭입니다. 자, 우주 일렉트릭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우주 항공 종목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명이 우주 일렉트릭이고요. 커넥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 이익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이익이 2021년도에 240억, 2022년도에 자, 2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80억에 올해는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왔죠. 다시 말해서 4년 동안 우하향으로 내린 가운데 이제 저점에서부터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 이익을 내는 쪽이었습니다. 자, IT 쪽의 커넥트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커넥트를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 전장용 비중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에 동안 마진율 상승에 대한 고성장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오늘 갭상승의 양봉의 양선 그리고 풍차 패턴이 나오는 자리는 무엇이다? 징검다리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오늘 분할 매수 들어간 오늘 첫 번째 종가 배팅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라든지 도치가 나오게 되면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고 두 번째 매수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음봉 공략 아니면 좀 더 지켜보셨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6,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라서 제가 내일 너튜브에서 이델리 스핀 이델리 온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너튜브에서 라이브로 좀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자, 바이오는 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나? 바이오는요 변동성이 큽니다. 바이오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죠. 자, 조금 전에 영업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죠. 바이오 생리 자체가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단 우리는 보는 게 뭐다? 여러분들 바이오는요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을 한 회사냐 안 한 회사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ABL 바이오는 대규모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화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바이오 시즌이 좋죠? 자, 바이 분위기 좋습니다. 내일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ABL 바이오 전략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 흐름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